쉽게 이야기하면 그라스호퍼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그거에 따른 오해 혹은 문제점? 뭐 그 정도로 제목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라스호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좀 되게 가난한 이해에서 온 그런 결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 형태적으로 뭔가 좀 트렌디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면 그 파사드를 좀 이쁘게 뭐 패널을 뚫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프닝을 내거나 패널라이징을 하거나 뭐 요런 부분들, 복공면의 형태들을 막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알맹이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랬죠. 저도 어떤 의미로는 저는 약간 3D 그래픽스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부분인데, 여튼 뭐 디자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뭔가 형태적으로 있어 보이고 재미있고 신기한 쪽으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뭐 동기부여도 되고 뭐 좋지만 그 선에서 머무르면 이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대화하기도 좀 많이 힘들고 그 이상의 어떤 발전들도 좀 기대하기 힘들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래요. 이제 뭐 디자인 알고리즘이 사실 뭐 이렇게 날라다니고 이렇게 대단한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단순한 작업들의 나열들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한 타스크스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형태들,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즉 디자인해 나가는 어떤 그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메스가 막 이렇게 날라다니고 막 형태가 막 이렇게 울렁꿀렁하고 이런 미려한 복공면이 나오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어떤 박스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그러다면 이것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령 이제 벽체를 하나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벽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요즘 사실 모던 CAD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숨겨져 있죠.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령 레빗 같은 경우는 벽체를 딱딱 그리면 3D로 올라가거나 뭐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푸시풀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그리고 옵셋하고 익스트루전을 시킨다던가, 사실 그 뒷단에서 어떤 것들이 도는지를 물론 다 100%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도는지는, 어떤 개념으로 도는지는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이 디자인 타스크스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눈이 생겨요. 단순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으로 너무나 이것들을 다 블랙박스로 가둬놓기 때문에 클릭하면 그게 그냥 익스트루전이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운데이션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알고 모르게 그 갭 차이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정말 중요한 파운데이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다음 실무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사를 따고 뭐 감리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의 시퀀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때 아 벽체가 이런 거구나 라고 고민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보니까 좀 달라, 그 다음에 감리를 해보고 거푸집을 어떻게 짜는지를 보고 기둥 하나 벽체 하나 올리는 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달라지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형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야 내가 이번에 감리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더라, 아, 벽체가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물론 이제 그 후에 깨달음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건축이란 형태가 어쨌든 물리적인 땅에 뭔가를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가 초기 단계 그림을 하나 그릴 때 이게 과연 벽체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이발리에이션이 되고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되고 어떤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이 어떻게 커넥트가 되는지 어떻게 인액션을 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알고리즘도 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약을 해보면은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어떤 이제 형태적인 것들보다 그 way of thinking, 제가 예전 비디오에서도 만들어놨죠. 어떤 사고하는 방식들인데, 그냥 그 사고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의식의 흐름 따라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어떤 경험치대로 그렇게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컴퓨터의 언어랑 이제 지오메트리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타스크스를 쪼개가지고 구현하고 조합하는 행위죠.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타겟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풀 것이고, 때때로 그 타겟 자체가 이제 형태로 반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약간 형이 상학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형태화할 수 없는 그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발현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잘 쓰고,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아니라 앞서 말한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영어로 얘기하면 take advantage죠.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가지고 take advantage 해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그 뭐 라이노 그라스퍼라든지 뭐 래빗 다이나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이해하고 이제 혹은 파라메트릭 파사드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공면 이런 형태들 이런 쪽에 이제 디자인 형식으로 그런 것들 정의하고 있다면은 사실 나중에 간만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기억도 잘 안 나네. 폼보드랑 몇 가지 그런 플라스틱 재료들이 있어요. 꼭 갖고 와가지고 커팅기에 자르고 칼로 자르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조합하고 하면서 이렇게 건물 형태들 매스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이 머티리얼 특성과 이 머티리얼을 패브리케이트하는, 그러니까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툴들의 어느 정도 제안을 받아서 그러한 형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더 많은 파서빌리티가 있고 포텐셜도 있고 공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한 면들 여러 가지 패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툴을 쓰는 사람들이 아 쟤네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야, 아 쟤네 컴퓨터 널드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걸로 이해를 시작했다고 친다면 좀 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런 툴을 잘 쓰는 사람들, 그런 툴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오해보다도 좀 더 이것들을 지오메트리라든지 컴퓨터 디자인 데이터들을 잘 이해하고 그 디자인 데이터 시퀀스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나가고 어떤 디자인 분기점들을 만들고 뭘 위해서?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길러나가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보다도 경험이 더 많고 지식도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실무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혹은 국내외 그 다음에 해외 뭐 해외에서 이제 티칭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이러한 이해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국내외 사정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이제 국내 쪽이 좀 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건축 디자인을 공부할 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예, 그리고 본질적인 공간에 대해서 뭐 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잖아요. 교육 그 할 때 실무에서도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좀 콘트라스트를 두면 야 벽도 이렇게 쌓는 게 건축이야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진 않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아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본질 쪽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벽돌은 저렇게 쌓아야 돼 그걸로 건축을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도 단순히 툴을 다루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지오메트리들이 어떻게 이제 계산학적으로 사고가 되고 로우 레벨 알고리즘 위에서 도우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왜냐면 이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쌀이 있어야지 밥을 질 거 아니에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디자인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알고리즘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CAD 예를 들면 라이노라든지 마야 뭐 맥스 스케치업 이런 것들 포토샵까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로우 레벨 단계에서의
그 실질적인 이행 단계, 임플멘테이션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버전이 올라도 새로운 툴들이 나와도 그나물이 그 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파운데이션을 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면 컴퓨팅 파워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도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데이터들이 트랜스퍼 되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다뤄야 되는지 지오메트리 혹은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의사결정을 낼 때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도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짤 것인지 그리고 또 화면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해놓고 깊긴 아니지만 그런 디자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혹은 뭐 파라메트릭, 제너레이티브 이런 강조점을 두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들을 자유자재대로 디자인 프로블럼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파운데이션 위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쌓아 나아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 좀 더 성공적이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간막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좀 잘 유념해 두셔야 되고 사실 이건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뭐 비슷했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각자의 경험들이 정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뭐 이견이 없는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정말 한 줄 딱 요약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 이슈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다루고 그라스호퍼 너드가 되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 띵킹 자체가 이슈라는 거고 사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뭐야 나는 건축 디자인했는데 과연 그 컴퓨테이션 띵킹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디자인하는 그런 행위들 있죠. 이런 행위들을 좀 더 디스크립트하게 나누고 이 행위들 제가 할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할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들 API를 이해하고 컴퓨팅이 어떻게 도는지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막 계속 변하죠. 10년 전 다르고 앞으로 10년이 뭐예요? 5년, 3년 다를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점 안에서 올바른,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는 상태에서 좀 파운데이션을 좀 제대로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짧게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